사령관님, 우리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. 2시간 전 대규모 연합기동 타격대가 아티가 프라임에 도착하여 우리 방어선 내에 기지를 구축했습니다. 아큐트러스 맥스크가 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다들 연합의 기동 타격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당장 논의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 있다네.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디스크에는 무기 설계도가 들어있지 않았다네. 캐리건 중위가 설명할 것세. 연합에서 초능력을 지닌 인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령을 양성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?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들이 저그가 유령의 초능력 파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. 저그가 당신을 만나러 몰려왔다는 얘긴가? 점점 재밌어지는데. 시끄러워요. 연합은 유령과 저그와 관련해 비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. 우리가 훔친 건 그 퍼즐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인 행성 간 사이오닉파 방출기의 설계도예요. 이 방출기는 유령의 것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훨씬 강한 신경 신호를 방출하죠. 심지어 다른 행성계까지도요. 연합은 이 사이오닉 방출기로 저그를 꿰어 격리시설로 끌어들인 걸세. 자네의 거주지 마사라도 그런 곳 중 하나였지. 그게 무슨 말이죠? 저그는 연합에서 개발한 비밀병기라는 말일세. 자네들은 모두 연합이 실시한 무기실험의 대상이었던 거지. 한 세대 전 코라를 핵무기로 파괴해서 점령한 것과 똑같이 저그를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려는 속셈이네. 유일한 차이는 이번에는 아무도 반발하지 않을 거란 점이지. 외계 생명체를 끌어들인 게 놈들이라고 누가 의심이나 하겠나. 오히려 갑자기 나타나서 저그를 처치한 영웅으로 칭송할 걸세. 이제 연합이 범죄 행위의 대가를 치를 때가 됐네. 방법은 내가 잘 알지. 캐리건 중위가 연합기지에 방출기를 설치할 걸세. 사령관, 자네는 중위에게 호위를 붙여주게. 저그가 도착하면 연합의 봉쇄선을 뚫어줄 테니 그 틈을 타 탈출하면 되네. 이제 움직이지. 전 아직도 이 일이 내키지 않습니다, 아키트러스님. 저그에게 당해도 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. 자네가 이번 일에 감정이입을 한다는 걸 알겠지만 과거에 얽매여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되네. 명령을 수행하게 주미. 알겠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습니다. 수신 중입니다. 업무 시작합니다. 화면 잡혔습니다. 시작합니다. 알겠습니다. 사령관님. 아군이 공격받고 준비됐습니다. 사이오니 방출기를 설치했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시오. 인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할 거다. 고전 일이라고 가리기엔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니.